여기서 뭔 얘기 하느냐? 일단 뭐 빨간색으로 뭐 글씨가 써져 있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뭐 얘는 누구예요? 스파이더맨이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벽을 막 기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배트맨이고. 그다음에 얘는 누구예요? 얘 요새 별로 안 유명한가? 슈렉 여자친구죠. 그렇죠? 슈렉 잘 모르나요 요즘은? 압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누구예요? 헐크인 거 같죠? 일단 헐크가 뭐라 그런 거 같아? 헐크가 뭐라 그러니까? I wasn't big or tall. I wasn't big or tall. I wasn't big or tall의 반대말은 뭐예요? I was big and tall. 이런 말이죠. 그쵸? 뭐, or는 and로 바꿔주는 게 맞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I was big and tall은 뭐지? I was big and tall. 덩치도 크고 키도 컸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I was big and tall. 그러니까 big 뜻이 뭐예요? 큰, 덩치가 큰, tall은 키 큰. 둘다 공통점이 있네요. 둘다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시니까 뭐 만들려고 뭐뭐 다. 그렇죠. 하다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비 동사가 필요한데, 내가 만약 지금 덩치가 크고 지금 키가 크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난 지금 덩치 크고 지금 키도 크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I am big and tall.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지금 덩치도 크고 키도 크다면 뭐라 그랬을 텐데, I am big and tall 이라고 했을 건데, 내가 언제 키가 크고 덩치도 컸었기 때문에 과거에 키 크고 덩치도 크다고 하고 싶어서 뭐라 그런 거예요? I was big and tall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다가 뭘 넣고 싶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싶다? not을 집어넣고 싶단 말이죠. 그쵸?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wasn't big or tall. 나는 키도 크고, 아니, 난 덩치도 크고, 키도 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어떻다? I am big and tall. 나는 덩치도 커지고 키도 커졌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맞습니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조금 문법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보고 무슨 문이라고 하느냐. 안 했다 문이라고 해요. 안 했다 문. 아니다 문이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뭐 부정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뭐가 있는 경우에,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 비동사 뒤에다가, 뭐 그냥 붙이면 된다? not을 붙이면 돼요. I am happy에다 난넌 뭐예요? I am not happy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과거에 행복했었다는 뭐예요? I was happy 하면 되는데, 나는 과거에 행복하지 않았었다는 뭐예요? 그렇죠. I was not 줄여서 뭐예요? was not 줄이면 뭐가 됩니까? I wasn't happy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비동사는 난 넣고 싶으면 비동사 뒤에다가 바로 not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뭐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슈렉 여자친구가, 그렇죠? 슈렉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I wasn't ugly, but I wasn't ugly가 뭔 뜻이야? I wasn't ugly. 나는 못생기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나는 못생기지 않았는데, but I am ugly. 아이고, 이상한 거 쓰네. Ugly. I am ugly 하면 뭔 뜻이야? I am ugly. 나는 언제 못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난 현재 못생겼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나는 과거에, 자, 여기다가 not을 빼면, 난 과거에 못생겼었다는 뭐예요? 난 과거에 못생겼었다. I was ugly죠. 그쵸? ugly가 뭔 뜻이에요? 그쵸? 못생긴이죠. 그쵸?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시니까 하다시 만들려면 뭐가 필요했는데? 비동사가 필요했는데, 과거에 못생겼었다. 현재 못생겼으면 I am ugly죠. 그쵸? 그럼 과거에 못생겼었다는 뭐다? I was ugly. M의 과거형이 was란 말이죠? 근데 과거에 못생기지 않았었으니까 거기 not 넣으면 was 뒤에 not 넣어서 뭐가 된다? I wasn't ugly가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스파이더맨하고 그 다음에 배트맨은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쵸? 스파이더맨이 뭐라 그래요? I didn't climb up the wall before 라고 했죠. 그쵸?
그럼 이거 뭐 뜻이에요? 나는 before는 무슨 뜻이고 전에 그렇죠? climb up the wall은 뭐였어요? climb up the wall 그렇죠? 벽을 기어 올라가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climb이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climb climb up 하면 위로죠. 위로 기어 올라간다. the wall은 벽이니까 climb up the wall. 일단 climb up the wall부터 익혀야 되겠네. 벽을 기어 올라가다 climb up the wall 맞습니까? 그럼 I didn't climb up the wall before는 난 전에는 벽을 기어 올라가지 안았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못했었다는 couldn't고요. 됐습니까? 안했다가 되는 거죠. 나는 벽을 기어 올라가지 않았었어. 나는 전에는 벽을 기어 올라가지 않았다. I didn't climb up the wall before. 자 이번에 근데 climb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오르다. 무슨 씁니까? 하다시죠. 이러한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하다시란 말이에요. 평범한 하다시. 평범한 하다시 가다. go. 과거형은 뭐죠? went. 그쵸? 그 다음에 공부하다. study. 공부했었다는 뭐죠? study. 너무 잘하네. 그쵸? 방문하다. visit. 방문하다 과거형? visited. visited. 함정했죠? 오케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 여기다가 뭘 넣겠다? 여기다가 not을 넣겠다 이겁니다. not을 넣겠다. 근데 비동사는 그냥 비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되죠. 근데 일반 동사는 not을 넣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나는 간다. I go. 자, go가 무슨 시니까? 하나 시니까 내 안에 뭐 있다? do가 들어있죠. 그래서 나는 안 간다는 뭐예요? 그렇지. I don't go가 되는 거죠. I don't go. 자, 그러면 나는 갔었다 해볼게요. 난 갔었다. I went. 내 안에 뭐 있다? D. 그러니까 나는 안 갔었다는 뭡니까? I didn't. 자, 이 안에 있던 did가 빠져나왔죠? 그럼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I didn't go. 됐습니까? 이게 일반 동사래요. 하다. 하다시가 과거에, 과거에 뭐뭐 했었다. 이런 거 했을 때 이 안에 뭐가 다 숨어 있다. 이 안에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보이죠? 이 안에 went 속에 뭐 있고 studied 속에 visited 속에 did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방문한다 해볼까? 난 방문합니다. I visit. 난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do. 난 방문하지 않는다. 그렇죠. I don't visit 되는 거죠. 그럼 난 방문했었다는 뭐예요? 난 방문했었다. I visited. 난 방문 안 했었다는 뭐예요? 내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난 방문 안 했었다는 뭐예요? I didn't visit.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자, tired가 뭐예요? tired. 자, 피곤하다예요. 피곤하니에요. 피곤하니죠. 그렇죠? 그럼 무슨 시입니까?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럼 난 피곤하지 않았었다라고 하고 싶으면 I didn't tire야. I wasn't tired야. 그렇죠? I wasn't tired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여러분들이 무슨 시인지 꼭 생각하면서 해야지 문장에서 쓸 때 I wasn't 할 건지 I didn't 할 건지 정할 수가 있겠죠? 그쵸?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8의 뜻이 뭐예요? 8 그쵸? 무슨 시에 무슨 형? 그쵸? 하다 시에 과거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는 먹지 않았다는 I wasn't eat이야. I didn't eat이야. 그렇죠? I didn't eat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did가 들어있으니까. 내 안에 do나 did가 들어있는 애들 보고 뭐라 그런대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 보고 일반 동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wasn't 할 건지 didn't 할 건지는 뭐가 결정한다? tired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I wasn't tired. 그렇습니까? visited가 무슨 시니까? 그쵸,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나 방문 안 했다는 I wasn't visit야. I didn't visit야. I didn't visit. 됐습니까?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I didn't climb up the wall before. 난 전에는 벽을 기어 올라가지 않았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예전에는 벽을 기어 올라갔었다는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어 올라갔었다. I climbed up the wall
before. 이렇게 해야지 전에는 기어 올라갔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난 전에는 벽을 기어 올라갔었어요. I climbed up the wall before. 그러니까 여기에다 안 했다니까 이 안에 climbed 안에 뭐 들어 있으니까 did가 들어 있으니까 난 안 올라갔었다가 뭐가 된다? I didn't climb up.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 배트맨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배트맨이 뭐라 그래요?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나 어젯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sleep은 과거형이 뭔지 좀 익혀야 되겠는데요. 여기다 일단 쓸게요. 나는 잘 못 잤었다. I didn't sleep 어찌 well. 언제? Last night. 나 어젯밤에 잘 못 잤다 이거죠. 그러네요. 자, sleep은 원래 3단 변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sleep은 3단 변신을 sleep, slept, slept.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뭐, 딴 거 치우죠. 얘는 자다고요. 얘는 자다의 무슨 형이니까? 과거형이니까. 그쵸? 과거형이니까. 이 뜻은 뭐다? 잤다가 된단 말이에요. sleep 안에 뭐가 들어있고? sleep 안에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뭐를 갖고 있고? do를 갖고 있고 slept는 잤었다라는 뜻이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did가 들어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난 어제 잘 잤었다 해볼까요? 난 어제 잘 잤었다. 나는 잤었다. I 그렇지. I slept well last night 하면 난 어제 잘 잤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려니까 not을 집어넣으려니까 그냥 not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얘 안에 뭐 있어? did가 들어있어. 난 못 잤었다가 뭐가 된다?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미니 체크하고 있고 he went to school이죠. he went to school. 그가 뭐 했대요? went 했대죠. 어디로? to school. 그 학교 갔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안 갔었다 하려니까 went는 go의 무슨 형이니까 과거형이니까 went 안에 뭐가 들어있고 did가 들어있고 그는 안 갔었다. he didn't go to school. went가 뭐로 바뀌고 went가 go로 바뀌고 went 속에 있는 did는 뭐랑 합쳐진다? not과 합쳐져서 뭐가 된다? didn't가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I did my homework가 보이네요. I did my homework.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 했대요? 그렇죠. 내가 누가 뭐 했다? 내가 했다. 뭐를? 나의 숙제를. 그렇죠?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 난 숙제 안 했다. 이거 만들란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did는 뭐의 무슨 형이니까? do의 과거형이니까 did 안에 뭐가 들어있어? 그렇죠. did 안에 did가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안 했었다 할 때 여기 들어있던 did가 이 속에 뒤에 숨어있던 did가 앞으로 나오면서 did가 아니고 뭐가 돼요? I? 그렇죠. I didn't가 되고 did는 did가 빠져나갔으면 뭐 빠져나갔으니까 뭐가 되면 돼? 그렇죠. 난 나의 숙제 안 했다. I didn't do my homework. I didn't my homework가 아니에요. I didn't do my homework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did가 두 번 나옵니다. 여기도 did가 있고 여기도 did가 있지만 여기 있던 did는 여기 있던 did가 1로 간 게 아니고 여기 있던 did가 뭐가 됐다? do로 바뀐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was interested at that time. She was interested at that time. 끊어있게 보면 누가 뭐 했대요? 그녀가 흥미를 가졌었대죠. 언제? at that time 그 당시에 흥미를 느꼈단 얘기죠. interested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뭐가 왔고? 비동사가 왔고. 그러면 그녀는 그 당시에 흥미가 없었다고 싶을 때는 이번에는 여기다 바로 not을 붙여서 줄여주면 되죠. 그래서 그녀는 그 당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가 뭡니까? she 그렇죠. she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nterested의 뜻은 관심이 있는 이란 어떤 시고 did의 뜻은 했다 라는 하다 시란 말. she가 다르니까 not을 넣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he slept well. he slept well. 누가 뭐 했대요? 그가 잤대죠. 어떻게? 그는 잘 잤대죠. 그쵸? 얘 slept의 뜻이 뭐예요? 잤다죠. 잤었다죠. 무슨 시고?
그렇죠. 다로 끝났죠. 하다시죠. 근데 무슨 형이니까? 원래 형태야, 과거 형태야. 그렇죠. 그러니까 slept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did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는 잘 못 잤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그렇죠. he didn't. 그 다음에 slept는 sleep이 빠져나갔으니까 sleep well. he didn't sleep well. 원리가 이해됩니까?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때 하다시인지 어떠신지 내가 구분을 해서 오케이. dark 무슨 뜻이에요? dark. 오케이. 그러면 어둡지 않았었다 만들어 볼까요? dark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어둡지 않았었다는 뭐예요? it. 자, 어두웠었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어두웠었다. it. 과거에 어두웠었다. It was dark죠. It was dark. 그럼 어둡지 않았었다는 뭐가 돼요? It wasn't dark. dark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어두운이라는 거죠.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It didn't dark도 아니고 It wasn't dark야지 어둡지 않았었다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슬랩트가 잤다란 하다시니까 못 잤다 하고 싶으면 wasn't sleep이 아니고 he didn't sleep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좀 이거랑 한번 비교해볼까? 비교입니다. 다른 거 할 거야 이번엔. 그는 자고 있는 중이었었다 해볼까요? 그는 자고 있는 중이었었다. 자는 중이니 뭐죠? 자는 중인. sleeping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럼 그는 자고 있는 중이었어요. 뭡니까? he sleeping. 과거에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지. he was sleeping 하면 자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럼 그는 자는 중이 아니었었다는 뭡니까? he. 그렇지. he wasn't sleeping 하면 자고 있는 중. 자, sleeping은 sleep하고 다르죠. sleeping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이거 가지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할 때는 is나 was를 쓴단 말이죠. 그리고 not을 놓고 싶으면 isn't, wasn't 하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they studied enough네요. they studied enough. enough의 뜻이 뭐였더라? 충분히. 충분한도 되지만 여기서는 충분이네요. 그러면 they studied, 그들이 뭐 했다? 공부했었다. 어떻게? 충분히. 그들은 충분히 공부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studied는 무슨 뜻이고 공부했다 라는 무슨 시의 무슨 형이니까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의 과거형이니까 studied 안에 뭐가 들어있고 did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충분히 공부 안 했다고 싶으면 they wasn't study가 아니고 they. 그렇지. they didn't. didn't가 나왔으니까 studied는 원래 형태인 study enough 하면 되겠죠. they didn't study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ere big and tall이네요. you were big and were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were는 뭐예요? 무슨 형? 아, 있다는 여기 있고요. where? 오케이. you were big and tall. you네요. you. 그렇죠. are의 과거형이죠. 눈치 빠르네, 지민이 역시. 머리는 좋은데 공부만 열심히 하네요. are의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네가 현재 덩치도 크고 키가 크면 뭐라 했을 텐데 you are big and tall 이라 했겠죠. 근데 네가 과거에 덩치도 크고 키가 컸었다라고 하려니까 are의 과거형이 뭐? you were big and tall인 거죠. 됐습니까? 자, are든 were든 was든 is든 am이든 전부 다 무슨 동사? 비동사. 그럼 비동사는 누군가가 이 속에 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not 놓고 싶을 때 그냥 붙이면 되는 건가요? 그냥 붙이면 되죠. 그렇죠? 너는 덩치도 크지 않고 키도 크지 않았었다는 뭡니까? you. 그렇죠. you weren't big or tall. you weren't big or tall.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각자 여기 군대 보면 새롭게 알게 된 거 좀 얘기해 주실까요?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뭡니까? 뭘 몰랐는데 뭘 알게 됐는지 얘기해볼까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외워라 해갖고 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 뭐, 몰랐는데. 뭐 알게 됐다. 이거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헤이, 친구. 뭘 알게 됐어? 뭐, 그걸 알게 됐다.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자기가 몰랐던 것도 잘 파악하고. 그러면 어떤 단어를 외울 때, 하나씩인지, 어떤씩인지, 이름씩인지 생각하는 경우는 어떻지?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서, 포커스가 집중하다야, 포커스가 집중하다. 그러면 과거형은 포커스디야, 포커스디. 그러면 나는 집중했었다는 뭐예요? I was focused야, I focused야. 난 집중했었다. I focused란 말이고. focus의 뜻이 뭐라고 했어? 집중했다라네. 하다시라네.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거 쓸거 없잖아. 난 집중했었다. I focused. 그럼 난 집중 안 했었다는 뭐예요? I wasn't focused야, I didn't focus야. 그쵸, 하다시는 거예요. 디드 들어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disappointed가 있어, disappointed. 실망하냐, 실망한. 뭐라고? 무슨 신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난 실망했었다는 뭐야? 그렇지. I was disappointed란 말이야. 그럼 난 실망하지 않았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I wasn't disappointed. 됐습니까? 오, 이런 것도 좀 이따 외워야 돼요, 쌤. 예, 외워야 돼요. 됐습니까? Happy, sad.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영어 공부할 순 없잖아. 서서 이런 것도 익혀야 되겠죠. 근데, disappear가 있어, disappear. 좀, 팝송 할때 많이 봤던 것들이야, 그치? disappear. disappear가 뭐였더라? disappear는 사라지다야. 있어. 뭐, 굳이 적을 필요 없어, 선생님이 예를 들기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난 사라져 썼다는 뭐야? 난 사라져 썼다. 여기에다가 비동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렇죠? 난 사라져 썼다. I disappeared. 그럼 난 사라지지 않았었다는 뭐예요? 그렇지. I didn't disappear.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익힐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익히는 게 아니고, 아, 이건 무슨 시다라는 거.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면, 아까 이제 6학년에 어떤 학생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문법에 대한 얘기 나왔어. 문법이 뭐 어떤 거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학생이 재미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 맞아요. 그렇죠? 지루하고 재미없는 건 맞는데, 그걸 조금 더잘 익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부정문, 명사, 형용사, 동사, 그다음에 뭐 부사, 뭐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이상한 말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듣기 힘든 말을 쓸 수밖에 없어. 학교 선생님들은 왜 표준화된 말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표준화된 그 말들, 뭐, 명사니, 형용사니, 뭐, 동사, 이런 말들이 전부 우리말이 아니야. 전부 그냥 일본 말을 가지고 온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가 스스로, 뭐, 여러분들 역사 대충 어느 정도 배웠나?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일제시대 뭐 이런 거 조금 책을 읽어서 알긴 알죠?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렇게 개방을 한게 아니고, 원래 우리끼리 살자. 외국 사람들 다 나가. 우리나라에 나가. 막 이러다가 일본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개방이 된 거거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 조선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일찍 해외 사람들의 문물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힘이 막 세졌어. 총 같은 것도 막 빨리 만들고 막 산업 같은 것도 빨리 발달해갖고 그래서 힘이 세졌단 말이야,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우리끼리 살래 이러면서 외국 사람들 다 나가 막 이러는 동안 일본 사람들 빨리 영어도 배우고 막 이래갖고 막 다른 나라의 막 것들을 막뭐 기계라든지 막 이런 것들 받아들여서 빨리 힘이 세졌단 말이야. 응? 그래갖고 억지로 걔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억지로 우리를 식민지 만들면서 조선 사람들도 영어를 배워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쓰는 말들이 뭐 명사니 형용사니 이런 말들 사실 일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뭐 명사가 뭔데, 동사가 뭔데, 형용사가 뭔데 다 한자거든요. 한자 일본 사람들이 한자 쓰잖아. 그래서 형용사의 뜻은 모습형자의 얼굴용자, 말사자 써갖고 모습과 얼굴의 모습을 얘기해주는 말이다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형용사, 명사 이렇게 얘기하면 동사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겠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순수 우리말로 다 바꾼 거야. 하다시, 어떤시, 어찌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 어떤 단어를 외울 때 beautiful 뜻이 뭐예요? beautiful beautiful girl 이렇게 쓰죠. 그렇죠? beautiful mountain 이렇게 쓰죠. 무슨 쓸 것 같아요? 무슨 쓸 것 같아? beautiful mountain의 뜻이 뭐야? mountain은 산이고 beautiful은 무슨 시야? 그렇죠.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아름답다 하고 싶으면 it beautiful이야. it is beautiful이야. it is beautiful 해야 되는 거죠. 왜? beautiful이 무슨 시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하나씩 만들려면 it 써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뭐예요? it isn't beautiful이고 그것은 아름다워 썼다는 뭐예요? was beautiful이고 아름답지 않았었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it wasn't beautiful 되는 말이에요. 오늘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얼마나 선생님 지금 한 말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 한번 시험을 쳐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승빈이 교과서 가져왔어? 응? 어머나 안 가져왔어? 어떡해. 어? 딱밤 콜? 딱밤 가? 그러면 또 해야 돼? 내 요가 선생님 거야? 몸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혹시 How was your vocation 시험 쳤어? 여기 시험 쳤다고? 이번에 시험 칠 때? 본문에 들어갔어? 마지막 친 게 어딘지 물어본 거지요. 전번에 시험 칠 때 I'll visit my grandparents 이건 했고 8과부터는 이제 시험 거지. 떨려서 그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너무 큰 걸 말하는 거고. 오늘 중3들 시험 치고 있는데 우리 학원생들은 몇 점씩 받았을까? 60점 이상? 90점 이상? 깜짝이야.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커밍다운 이런 소리 해야 되겠네. 이 친구가 미안. 자, 전번에 맥이다 말하는 거 오래간만이죠. I can't count all the stars in the sky. I can't count. 자, 선생님이 영어로 얘기하는 여러분들 이거만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I can't count. 셀 수가 없다. All the stars. 모든 별들을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the stars. 어? 오케이. 그 다음에 we will need. 우와, 주민, 너무 잘하는 양복인가봐요. 우리는 필요로 할 것이다. To drive slowly. 자, drive slowly는 천천히 운전하다인데 to를 붙였어. 천천히 운전하는 것. 아, 우리는 꼭 천천히 운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반드시, need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우리는 반드시 천천히 운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We will need to drive slowly. Okay, 도로가 얼어 있기 때문에 because the roads are icy. Okay, 다음 people sing a special song at a birthday party 인데요. Okay, 그럼 보겠습니다. 끊어 읽기를 통해서 누가 뭔데요? People sing. 그래서 people이 뭐한다? 노래한다 말고 무엇을? A special song. A special song의 뜻이 뭐겠어요? 특별한 노래. 그렇죠. At a birthday party의 뜻은 뭐겠어요?
생일 파티에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잘 풀었네요. 됐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한 노래를 불러요. People sing a special song. 사람들이 special song을 불러요. People sing a special song. Where? 어디에서? At her birthday party. 생일 파티장에서.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좀 바뀌었는데요.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Do you know가 나왔고요. 일단 Do you know의 뜻은 뭐예요? Do you know? 넌 아냐. 그러면 ride a bike 뭐예요? Ride a bike. 자전거 타다죠. 자전거 타다. 그렇죠? 그러면 feeling to ride a bike. How to ride a bike. 자, 너는 아냐고 물었으니까 둘 중에 답은 있습니다. 뭐가 답이겠어요? How to ride a bike가 답이죠. 왜냐면 너는 아냐 그랬잖아. 넌 아냐. 그래서 자, 우리가 단어할 때 how to는 뭐였어요?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이었죠. 뭐뭐 하는 방법. 그렇습니까? How to make pizza 뭐야? How to make pizza 방법이죠. How to ride a bike는 자전거 타는 방법. 너 자전거 타는 방법 알고 있냐고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넌 알고 있니? Do you know? 자전거 타는 방법을? How to ride a bike? Do you know how to ride a bike? Do you know? Do you know how to 패턴에? Do you know how to? Do you know how to? Do you know how to read this book? Do you know how to speak this word? Do you know how to make picture? Do you know how to make kimchi? 이런 거 있습니다. Okay, 다음 계속해서 Please write your name at the top of your paper인데요. Please는 부탁할 때 쓰는 거죠. 공손하게 부탁할 때 please 제발 좀 뭐 하래요? write 하래죠. 무엇을? your name 어디다가? at the top of your paper 됐습니까? 여기에 paper는 시험지를 얘기하는 거죠. 종이란 뜻도 있지만 시험지입니다. at the top of your paper 하면 너의 시험지 어디에? 위에. 그렇죠. at the top of your paper 네 시험지 위에. at the top of your paper at the top of your paper 너의 시험지 밑쪽에 at the top of your paper. 오케이, 제발 여러분들의 이름 좀 써주세요. Please write your name. 어디다가? At the top of your paper. At the top of your top of, at the top of your pap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조금 어려운 게 있네요. Go with. Go with 하면 뭐 뭐뭐와 함께 가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Go with your story 하면 너의 이야기와 함께 가다인데 좀 우리말스럽게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 Go with your story는 너의 이야기와 함께 가다인데 조금 우리말스럽게 이렇게 만져보면 너의 이야기랑 같이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야기랑 같이 어딜 가. 그렇죠? 그러면 go with your story를 좀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너의 이야기하고 잘 어울린다 이 말이죠. 네 이야기랑 잘 어울린다. Go with your story. 그러니까 go with의 원래 뜻은 뭔데? 함께 가다인데 이런 식으로 쓰면 너의 이야기랑 어디 같이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네 이야기랑 잘 어울리다. 됐습니까? 네가 하는 이야기하고 잘 어울리다. Go with your story.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영어스럽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냥 너의 이야기와 함께 가자. 너의 이야기랑 같이 가면 그냥 같이 가는 친구는 잘 어울리는 친구잖아. 그렇잖아. 그쵸? 재민이 하고 끝나고 같이 오는 친구들 뭐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가.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이야기랑 잘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please 또 부탁하네요. please로 제발 좀 뭐 해주세요. 들어 그려달래죠. 뭘 그려달래요? A picture. picture도 picture인데 뭐 할? To go with your story 할 picture를 좀 그려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당신이 하는 이야기에 잘 어울리는 뭐를? 그림 하나를 좀 뭐 해주세요? 그려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기, 여러분들 어릴 때 뭐 그림 일기 써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 쓰고 나서 밑에다가 막 짜증나게 막 귀찮게 막 일기 쓰라는 게 귀찮게 그림 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오케이. 오늘은 친구와 싸웠다 뭐 이렇게 얘기 써놓고 밑에는 친구랑 같이 막 노래 부르면서 행복한 표정 짓고 있으면 선생님이 이상한 생각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7번입니다 자, On Cold Night 라는 표현인데 On Cold Night 가 뭔 뜻일 것 같아요?
추운 밤에죠, 그렇죠? 추운 밤에 됐습니까? on이 오면 on 뒤에 뭐 이런 게 나오면 언제가 되는 거 언제? on my birthday가 뭘까요? on my birthday. 내 생일. 나의 내 생일날에 언제? on my birthday. on Christmas day는 뭐겠어요? on Christmas day. Christmas. 언제가 되는 거죠? Christmas 날에. 자, 그러면 추운 밤에 이 말이에요. 추운 밤에 on cold nights. 우리가 뭐 한대요? we가 like 하는 거예요. 그래서 we like 하는 거예요. 뭐를 like 하느냐? 뭐뭐하? 여기는 뭐뭐하다 씨가 와야 되죠. 뭐뭐하다. 뭐뭐하다가 와서 to랑 합쳐서 뭐뭐하는 것이죠. 뭐뭐하는 것. 그러니까 둘 다 하다 씨가 아니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추운 날 우리가 뭐뭐하는 것을 좋아한다 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죠. In front of the fire가 뭐예요? In front of the fire. 불 앞에서. 불 앞에서. 추운 날, in front of fire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걸 좋아할까? We like to relax. We like to relax. 하다씨 맞아요? 무슨 뜻을 갖고 있죠? 긴장하다. 긴장을 풀다, 쉬다죠.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쉬다. 됐습니다. 우린 쉬는 게 좋답니다. 추운 날. 됐습니까? 추운 날, on cold night. 추운 날 밤에 참. 추운 날 밤에, on cold night. 우린 쉬는 게 좋아요. We like to relax. 어디서? In front of the fi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s nice. 어쩌구저쩌구. To warm up in the sun이네요. Warm up in the sun. Warm up이 뭐예요? Warm up. Warming up 들어갔어. Warming up. Warming up이란 말 여러분들 있어요. Warming up. Warming up 해야지. Warming up 해야지. 물에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 Warming up 해야지. Warm up 뭐 하다. 준비 운동하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In the sun은 뭔지 알겠죠? In the sun 어디서? 택시 속에서 말이죠. 타이거 양지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It's a nice 그것은 멋진 뭐다? It's a nice feeling 뭐다? 멋진 기분이다. 멋진 기분이다. It's a nice feeling 뭔가 멋진 기분이에요. It's a nice feeling. 뭐 하는 것은? To warm up in the sun.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ometimes. 가끔씩. It is too cold. 자, too는 무슨 뜻이냐? 오, 잘하네. 너무. 됐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느낌? 됐습니다. It's too cold. 됐습니다. 어떻다? 가끔씩. 너무 춥다. 뭐 하기에는? 밖에서 놀기에는. 됐습니다. 가끔씩. Sometimes. 너무 추워요. It's too cold. 뭐 하기에는? To play outside. 그래서 밖에서 놀 수 있다, 없다? 됐습니다. Okay. Close sentences. 여기까지 오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승빈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쵸? 어? 아이고 우리 승빈이가 할 게 많아. 사장님 사장님이야 사장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런 거 안 돼? 승빈이 비를 너무 좋아해. 비밭이야 비밭. 어디까지? 자 비 싫은데. 승빈아. 승빈이 감기 걸리면서 비를 너무 많이 맞아. 요때 잠도 두 번째 드는 게 잘 쳤거든. 그쵸?
이러면 선생님이 나한테 피 드십니다. 너무 높아질 것 같아. 이 식구가 이번에는 피만 착해졌지. 맞지? 승민아. 선생님이 승민이한테 기대하게 될까봐. 그쵸? 아, 이제 승민이는 계속 애로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대할까봐. 엄마, 아빠도 기대하면 안 돼.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잘 칠까봐. 엄마, 아빠가 좋아를 할까봐. 그치? 미리 비바트로 한번 쫙 깔아줬지, 승민아. 응? 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어이? 그러면 딱지 아까 좋아할까? 좋습니다. 딱지 아까 사인 받아볼게요. 선생님이 웃을 때 잘합시다. 많이 남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지었어. 준민아, 거기 얼마 안 남았어. 응?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선생님이시다. 끝나면서. 맞지, 선생님이다. 근데 혼나야 돼, 나한테. 네, 혼나리로 혼내야지. 안녕하세요. 토이 마이. 헐. 뭐? 뭔데? 빨리. 아, 이거 미쳤다. 일단은 오늘 밤 먹어봐야겠잖아.
저가 보통 단어 선생님인데 그걸 써주시고 수업자가 발표만을 선생님한테 선생님들한테 준다고 선생님이 안정에 그러니까 기준이 발음, 자신감, 그리고 내용 연결 제스처 제스처 많이 써요. 근데 나는 당연히 이렇게 돼 있는 말이 들어가는 거야. 시스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바로 앞에 있는 편민도 시스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나 생각을 안 하고 갔잖아 걔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시스그레이드 하고 막. 근데 난 시스그레이드 못했고 딴 거 안 했어.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엄청 늘어난 거야. 착 까먹어가지고 처음에 살짝 보고 있었거든요. 맨 처음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틀리고요. 막 When I play Nata 처음 했었는데 With my club members When I play Nata with my club members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처음엔 한글로 안 틀리고 중간한 게 없어서 잘했는데 왜 이랬나요? 그거예요. 절약 A샵이 꼭 B샵이 뭘 선택하려고 성우한테 있는데 나는 너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못 봤습니다. 나를 빼고 했을 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다른 나나 뭐 나나 아니면은 그 뭐지? 아니요?
일단은 했어요, 같이. 조선한테 이상한 거예요. 막 머리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가사가 있는데. 역시 도망했고, 막 외국에 있으면 넣었어요. 예, 그래서 통금장에서 그렇게 달리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잘 달려 견낙하더니 일단 뺨 틀리는 거 해보세요. 잘 달리는 거 막 내려오는데 빨리 내려오고 오, 저걸 놔줬어. 뒤에도 있었는데? 없어요. 아니 내가 월스페이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치우고 많이 오는 거야. 뒤에는 뭐 없어? 이거 뭐 필요한 거야? 아 이거 어려운 거라고 애들 좀 궁금해요. 춤이면 안 될까? 아, 가자고! 손을 얘기해요, 진짜! 아, 아까 진짜! 당장 보내볼게. 이거 아닌가? 아, 있잖아! 이거 지금 입고 있잖아! 어? 아, 뭔가 했어, 내 친구. 기억나지 않아, 에, 에.
100번. 없다. 자기는 왜 차가 안 나오는데 맨날. 차 키하고 지각하고 다 보고 있잖아. 아,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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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대표는 드디어 아이폰에서 이제 팟빵으로 넘어오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마 11월 중순부터는 아이폰 팟캐스트로는 2차, 4차가 아마 안다고 할 거라서 네. 지금 빨리빨리 팟빵으로 넘어오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럴게요. 네, 질문의 시간인데 특별한 질문의 시간이죠. 이호근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팟캐스팅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 잘못 초대돼서 왔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바쁘시죠? 요즘도 뭐 매일 그냥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좀 어떤 이슈가 있나요? 자동차 산업 실제 자동차 산업 붕괴가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BMW 얘기 한참 떠들다가 네. 잠잠해졌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열흘 아니면 길면 12월 초에 공통의 어떤 발표와 연계에 대해서 BMW 다시 파이 올 것 같고요. 네. 최근에 한 2, 3주는 자동차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상당히 붕괴됐다. 그래서 네. 자동차 회사의 수익률이 보통 8에서 10% 넘게 3%, 3, 4분기에는 2%대로 떨어져 있고 네.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네.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뭐 절반 정도가 적정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위기다. 네. 네. 이 상황에서도 계속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폭파한다. 뭐 이런 주제가 현재 한 2주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분석하시는 원인은, 으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경쟁력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늘 성장세인데 네. 작년, 재작년에 2.5%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1.5% 성장으로 성장이 둔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차가 좀 많이 팔렸고 미국이나 중국 쪽이 약간 감소하거나 주춤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판매량이 많이 늘 때는 뭐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네. 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딱 두 가지로 갈리죠. 어떤 가성비가 정말 좋아서 경제적으로 저렴한 차인데 네. 아니면 아예 하이엔드급 두 개가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생산되는 차량들이 대개 좀 어중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이건 프리미엄급이다라고 얘기하기엔 뭔가 좀 부족하고 네. 그다음 가성비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단계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경쟁력이죠. 그런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결국 2010년, 11년 이후부터 7, 8년 누적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 뭐 자동차 회사가 많은 수익을 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R&D 투자는 도요다나 폭스바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7분의 1의 수준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정말 좋은 머리 네. 그 다음 우리가 테스트 팔로업이라고 네. 선진 기술을 빨리 따라잡는 이런 걸로 버텨왔는데 이러다가 그 부분이 7년 누적되면서 결국은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결론은 단기적인 처방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어떻게든 뭐 한기를 졸라도 버티면서 네. 3, 4년 후를 이제 이수에서 전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가 안 좋다고 그렇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12월 달 되면은 협회나 기관에서 내년 자동차 시장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네, 아까 3, 4년 후에 미래 기술을 좀 전망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 기술에는 뭐 전기차 이런 것도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제 수소전기차 얘기 나오면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아, 현대기아차도 뭐 편들어주기냐 아니면 현대기아에서만 넥소라는 걸 만드는데 네, 특정 회사 자동차 하나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전기차도 장단점이 있고 수소전기차도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어디가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떤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이제 어떤 부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소전기차는 99% 넘게 독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어떤 수소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산업화가 된다라고 하면 네. 그 부분에서 정말 막대한 수익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끼리는 조금 좀 단점이 있더라 하더라도 장점을 부각하면서 일본처럼 뭐 민관, 기관, 정부가 모두 힘을 합해서 수소사회가 청정에너지, 클린에너지 시스템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푸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다시 승해받고 수소전기차를 한 일주일을 타봤는데 네. 일반적으로 전기차 타봤을 때는 괜찮네. 물론 충전소가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 충전이